내 자신이 놓아진 사람의 그 성령 충만한 그런 개인 종말을 항상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인간을 통해서 사람들은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높이 드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낮아지고 죽어지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높이 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가 있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내일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저녁이라도 쓴다면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내 자신이 놓아지는 상태에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렇게 개인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는요. 이렇게 아까운 게 없어요. 미련이 없어요. 아쉬움이 없어요. 오늘 사랑하고자 표현하는 사람들 마음껏 표현하시고 아, 저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해줄 걸 나는 미련 남지 않도록 오늘 성령이 그런 마음 주시면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미쳤나 할 정도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 전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전쟁 나기 전에 또 테러를 또 몇 번 일으키신다고 허락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뭐 그때는 뭐 알바 아니요. 이제 저희 한국에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놀랄 게 없어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그동안 그렇게 강퍅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안 깨져?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 이제는 또 이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른다. 진짜 우리의 주님을 모시고 언제 가더라도 할 수 있도록 주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 주님 모셔드리고 살자. 이게 옛날 그 9/11 미국에서 9/11 사태 터지고 나서 막 사람들이 막 교회로 막 모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또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세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냥 뭐 난 크리스찬인데 교회 갔는데 뭐 예수 영접했는데 난 됐어? 진짜 그래요? 많은 크리스찬이 여기서 속고 있어요. 아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고 입으로만 그런 식으로 하고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삶에서 내 부인, 나를 위해서만 살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지 않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홍수 때 물로 baptized 됐어요. 침례 받았어요. 지구가. 이제 앞으로 뭐예요? 불로 세례를 받을 거예요. 지구가. 왜?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 지구랑 같은. 인간이 범죄하니까 뭐 땅이 저주를 받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가기 준비가 되면요. 이 지구도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야. 어때요? 베드로후서에 뭐예요? 아주 그냥 뜨거운 불에 뭐 하늘이 막 높고요. 땅이 체질이 높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는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구원할 사람 다 구원해서 천국문 딱 닫히고 이 지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딱 기다리고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아, 여호와 지금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 환경보호 열심히 하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사세. 물론 환경보호하고 좋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갈 곳은 여기가 아니라 본향이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땅따먹기 하듯이 이 땅에 너무 많은 걸 투자하면 뭐예요? 어차피 끝! 그러면 그냥 게임즈 오버. 다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 시와 그때나 우리가 알 바는 아니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개인 종말. 나는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증거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주님 저분에게 무슨 말을 전달할까요? 그러면 그거 받고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홈레스 거지가 거지인 주제에 우리 생각에 그런데 어떤 청년 탁 있는데 한국 청년 있는데 간증을 하더라. 지질 수가 없지. 아니 거지인 주제에 거지인 주제에 가면서 축복을 하고 가더래요. 근데 이 청년이 거기서 그냥 뭐가 탁 맞은 것처럼 저 거지가 날 어떻게 보고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아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 홈레스 저 거지분을 통해서 나를 오늘 축복하시는구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퐁퐁퐁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전달하면 돼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 그냥 내려놓으시고 그냥 왜 사랑으로 다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떨 때는 꾸짖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격려하시기도 하시고 뭐 맨날 잘한다가 아니죠. 그렇지만 모든 건 뭐예요? 생명 살기 위해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주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요. 사람은 내 영혼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나는 지금 뭐 때문에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물론 잘 주님 그것도 기도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나에 묶이지 않는 또 하나의 진정한 나가 있어요.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기 원하는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근데 내가 타락한 나로 살면서 이기적인 나로 살면서 주님의 일을 안 듣고 못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나를 통해서 회복된 나를 통해서 지금 준비하신 일들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우리를 주님 십자가에 던집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고비들을 넘겨오고 주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인생 끝나는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어저께도 오는데 막 안개 막 끼고 그래가지고 한 4시간이면 오는 건 한 7시간 걸렸어요. 그리고 내비가 하도 뭐 시끄럽게 떠들어서 소리를 줄였어요. 그랬더니 뭐 갓길 뭐 주의하세요 뭐 해서 계속 줄였더니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 이쪽은 경부선이고 호남선은 이쪽인데 한 400m 남았어. 열심히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근데 버스 전용 차선은 맨 왼쪽에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 거야. 나갔죠. 그냥 보니까 마침 차들이 잘 피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언제 한순간이에요. 주님이 그때 내가 못 보는 뭐 사각지대에서 차가 와서 받으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안개까지 끼고 뭐 힘든.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사는데. 아멘. 우리는 또 내가 한번 잘해보려고. 내가 잘해서 사는 것처럼. 내 운전 실력이 좋아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군요. 주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큰 여러 가지 환란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때 외래 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더 빛을 바라고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의 자녀들은 더 빛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추수 기간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주시거든요. 그 판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령 인도 따라서 가시면 되고요. 아멘. 지금 전하세요. 안 받으신 분들은 우리는 일단 전했기 때문에 핏값은 없어요. 그치. 근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핏값이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주님 오늘 저 간단한 말이라도 무엇을 전할까요? 오늘 만약 저 사람과 나하고 마지막이라면 나는 뭘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냥 주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주님만 전하시면 돼요. 아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면 돼요. 우리는 deliver 해드리면 돼요. 배달만 해드리면 돼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 종말을 또한 준비하게 하세요. 그렇게 준비되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 거에 안 묶이기 시작해요. 아멘. 영원한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묶이지 않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요, 이게 내가 풀리면 상대방이 풀려요, 같이. 아멘. 성령님께서 저희 부부를 여기 한국에 보내주셔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살면서 내가 가졌던 목회 철학에서 풀림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지역이 풀리고 사람들이 풀려요. 그것을 보면서 저희는 아, 또 주님 앞에 계속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이 이 축복이고 상급이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내 인생에 안 잡히면서 이 사람이 벌써 주님 앞에 막 자기 삶을 막 드리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주의 말씀만 그냥 전달했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 이렇게 이제 지구촌 곳곳에서 모이기 시작하고요. 아멘. 우리 한국에서요. 지금 하나님이 모으시기 시작하세요. 나에게 묶이지 않는 자.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지 전달하는 자. 그대로 사는 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는 동안에 그거 하는데요. 우리는 뭐 진짜 해놓고도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니까 해놓고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진짜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요. 천국에다가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우리 목사님 보트가 제일 크다고 했잖아요. 맨놀이도 가고 앞으로 영혼을 놓고 네. 왜 이 땅에서의 추수하고 땀 흘리고 했던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 보상을 받아요. 한 영혼이라도 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한테 더 주님을 알리고 그들에게 개인 종말을 준비하라.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한마디지만 주님께서 내 한마디를 통해서요. 그의 마음에 탁 모집하시게 하고 주님의 때가 딱 왔을 때 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이야. 뭐 전화도 올 수 있어요. 야, 네 얘기 들었는데 내가 이제 잠을 못 자겠더라. 라든지 네. 꿈을 꿨는데 왜? 하나님 거 전달하면 역사 일어나. 그래서 내 거 주는 게 아니라 전도는 주님 거 들은 거 받은 거 드리면서 그걸 드리기 위해서 나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안 받으면 내 거 찾고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지식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아니고요. 주님을 전하더라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쩔 때는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시킬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언제 주님 나라 가더라도 야, 이 인생 참 잘 살았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여기서 하나 남김없이 드리고 천국에 딱 들어갈 때 얼마나 참 갑듯하겠어요.